지금 올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그렇지. 어린아이 낳고 이제 그 어버이날도 이제 어제 됐고. 뭐 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역사에 대한. 영조,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영조가 참, 어머니가 이제 천민에 이제, 천민 출신인데, 그래서 영조 나가지고 81살까지 긴 정치를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많이 전쟁을 하고 선거로서 이제 취임을 받고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사도세자가, 그 뭐, 한 살도 안 돼서 참 너무 영조가 기여해가지고 세자 책봉하고 했는데, 말년에 참, 이상한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기주에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조가 11살이었거든요. 11살에 그 아버지의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자기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예상 것처럼 되지 않고, 할아버지의 그, 영조의 할아버지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승군이 되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끔 상순을 내린 이제 그 신하들 유배 본 정도도 하고, 연상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강호민을 지키는 유교 국가에서 영조가 자기 이 아들, 그 귀한 아들을 귀주에 갇혀서 진짜 7월 땡볕에 죽게 하고, 근데 그걸 받아본 이제 정조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복수심, 그런 걸 이제 표시를 하지 않고 승군으로서 예,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제가 보고 그 역사적 사실을 보고 영조 정조가 정조가 죽고 나서 1800년인데 그리고 나서 110년 후에 한일 합방이 되고 1950년대에 6.25 전쟁까지 많은 혼란기를 거치고 신임이 태어나셨는데 영조 정조 시대가 이 조선 시대의 끝장이란 내리막길이라는 전환점이고 그 시기에 이 세 사람의 남자, 부자 간의 관계가, 저는 참 이 전 세계 역사에서 통틀어 봐도 참 특이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저, 오늘 백분에서 다 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라의 큰 구분의 변화가 온다. 이런 불길한 징조예요. 그 자체가. 아, 아들 죽인 것이. 아들 죽인 것이. 예. 그것이. 왕조의 몰락이 앞으로 오고 있다. 그 암시를 준 거야. 예. 왜냐하면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 그것도 기호한 아들을 예. 죽이는데 이미 왕조의 적통이 예. 이미 적통들은 무너지는 시대가 온 거야. 예. 그 조선 왕조가 예. 적통자들의 저주를 받았다고 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의 난이 많잖아. 예.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조가 쫓겨나가잖아. 예. 저 함흥으로. 예. 그 조선시대 초부터. 왕자의 난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데 꼭 마지는 피를 보는 거예요. 예. 세종대왕도 셋째잖아. 예. 마지들은 전부 도망가고 그냥 그렇게 됐잖아. 예. 말하자면은 장남이 잘 안 되는 형국의 왕궁이 경복궁이 들어앉아 있고 예. 창덕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아. 장남이. 예, 장남이. 장남이 잘 안 되는 자리에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 정궁이 잘 안 되는 자리에 들어앉아 있어요. 예. 후궁들이 잘 되는 자리에 들어앉아 있고 또 예. 후궁의 자손이 자꾸 권력을 잡는 이런 형부로 가게끔 또 들어앉아 있어 왕궁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게 마다들에 대해서는 왕이 저주를 퍼부어요. 예. 아. 이상하게 그러는 거야. 마다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고 첩이 낳은 거, 뭐 후궁이 낳은 거는 그냥 애지독지하고 막 이런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 좀. 응? 그래서 마지를 엄청 옛날에 학대를 했어. 막 장손을, 그죠? 막내를 이뻐하고 좀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낳은 이쁜 아들은 그냥 그것도 이쁘게 보여. 근데 이게 이제 족 집안 싸움으로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안동과 이제 뭐 이거는 세도 때문에 결혼한 거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 결혼한 게 아니야. 임금이 임금이 자기가 고른 여자한테서 애 낳은 거를 더 좋아하는 거야. 후궁에서 그 후궁은 그만한 미모를 갖췄고 정비는 없어요. 그냥 뭐 정성의 뭐 높은 놈의 외갓집 덕을 보려고 갖다 붙여놔가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뭐 정략계 정략계니까 꼴도 보기 싫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난 자식에 대한 어떤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경복궁 자리가 예. 이남산 쪽으로 바라봤으면 예. 그런 일이 없어. 아, 이남산 쪽. 어, 남쪽으로 바라본 거야. 예. 자청룡이 남자 아니야. 예. 자청룡이 없는 거야. 예. 우백호만 좋아. 경복궁에서 볼 때 이남산 좋죠? 무학산보다 더 잘생겼어. 예. 그게 처가적이야. 예. 그냥 그래.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무학산이 또 나와. 연세대학교. 예. 그 풍수가 기가 막혀. 예. 그러니까 여자 집안이 너무 쉬운 거야, 이거. 왕비가 왕을 완전히 누르는 형국이야. 우백호는 여자잖아. 근데 자청룡이 남자인데, 아들인데, 이놈의 자청룡이 낙산이야. 서울대학교 뒤에. 그 낙산이 얼마나 낮아요? 그 창신동이야. 그게 낙산 아니요? 그게 산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지. 자, 너무 낮죠. 어, 그리고 삼천공은 그게 자청룡이야. 그 무슨 산이야? 곁다리지 그냥. 예, 예. 이렇게 남자가 부실해가지고 얘가 왕궁을 지면 어떻겠냐 예. 이래가지고 이게 부닥치던 거 아니야. 예. 응? 예. 인왕산에서 오클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호동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 아 이게 천호동을 안 바라본 거네. 그래서 예. 천호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자가 그 동궁전이래가지고 동쪽에다가 또 위치를 시키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왕궁이 완전 개판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풍수를 무시한 거지. 예. 이게 남자 쪽이 빈약하니까 맨 안동권씨, 뭐, 이게 섀도 윤씨, 한씨, 뭐, 이런 섀도가 되지. 아, 앞서. 거기 정, 무학대사는, 저, 중국 쪽을 던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했는데, 그래, 정도전이가. 정도전이가 그래 버렸다니까. 무학대사 시킨 대로 했어야 되는데, 정도전이가 예. 우리는 공자가, 예.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 왕은 예.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야 된다. 이리, 예. 그게 나와요. 예. 논어에. 예. 왕은 탕팽책도 쓰지만, 예. 언제나 왕궁에 남쪽을 앉아서 예.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남자, 남쪽을 앉아서 앉아야 된다. 북을 등져야 된다.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이 정통 중국에 이걸 무시할 수 없다. 정도니. 예. 예. 예? 예. 아무리 요순도 남쪽을 보고 앉았다. 예. 어, 동쪽을 보고 앉는 임금이 어딨냐? 뭐 이래 된 거야. 북쪽을 등지고 남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 맹자가 그걸 주장한 거야. 예. 어, 그러니까 맹자가 왕은 말이지, 아, 요순 임금이 예. 예? 뭘 잘했냐? 예. 왕궁에 앉아서 예. 항상 남쪽만 바라보고 예. 움직이지 않았다. 예. 자리를. 예. 자정하고 앉아서 탕팽책을 썼다. 예, 예. 아, 이게 그 요순 시대 예. 그걸 그냥 정도쟁이가 주장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동쪽을 봅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무학대사가 쳤어요. 예. 정도쟁 세력이죠. 그게 조선의 망국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가 죽는 거예요. 예, 결국은 예. 뭐 이런 화근이 자꾸 생겨. 연산도 나오고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원도 결국은 마지가 아니라니까. 예. 어 그냥 마지들은 전부 힘을 못 쓰는 거야. 예. 왜? 후처한테 온 애들. 그러니까 오른쪽 인왕산 전기를 받은 놈들. 예. 이것들이 왕을 계속 차지하니까. 그 마다들이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예. 혈자리가 그래요. 예. 그죠? 예. 이래가지고 조선의 역사가 예. 그 풍수 때문에 끝장나. 지금 그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 패거리 정치, 그게 이제 왕권이 약화되면서 그게 많이 좀 심했다니까. 아, 그것이 풍수 때문에. 예. 그것이 경복궁이 방향이, 저, 내려오는 한강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고 아니에요. 예. 내려오는 물을 예. 바라보잖아. 예. 동쪽을 바라봤으면 저 천원에서 물이 들어온 걸 보잖아. 예. 들어온 거. 그럼 망망대해야. 그리고 동쪽이 일본, 중국, 저 미국 아니요. 예. 근데 남쪽에 뭐 아무것도 없어. 제주도 밖에.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항상 동풍이 불어와, 동남풍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바라보면 동남풍을 바라보고 있잖아. 예. 그렇잖아요. 예. 태평양을 바라보는 거야. 예. 이건 태평양도 아니고 대서양도 아니고 저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형국이 안 좋아요. 그지? 저 태평양을 탁 바라보고 동쪽으로 있으면 망망,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쪽을 보고 있는 거야. 예, 예. 지구가 이렇게 와. 예. 오는 걸 보고 있어요. 항상.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지구의 회전 각도라든지 예.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방향이 예. 남쪽만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 이제 맹자 이론 때문에 꼭 우리가 왕은 남자를 해야 된다. 남쪽을 보고 북쪽을 등지고 앉아야 된다. 그래서 배산 임수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잘못해놔. 그래서 무학이가 끝까지 동쪽을 안 보면 끝납니다. 무학이가 떠나버려 그냥. 정도전 때문에. 떠나버려 놔서 조선을 망해 가는 거예요. 그죠? 풍수를 잘 보는 사람이 왕궁을 지냈어요. 그러나니까 왕궁이 계속 불이 나니 그냥 불이 세번 나서 다 타버렸어요. 2조 500년 동안에 250년 동안 경복궁이 풀밭으로 남아있어요. 잿더미가 돼. 아, 그게 집이 한두 채래야 그걸 짓지. 그러면 백성들 피를 얼마나 공양을 모아야 그 집을 짓겠어요? 못 짓고 그냥 몇백 년씩 피어나고. 500년 동안에 써먹은 거는 250년. 그 위에는 불타가지고 피어가 남아요. 이게 나라의 모습이 개판이었어요. 또 남쪽을 바라보니까 앞에 있는 조산이 관악산이야. 불산이야, 불산. 계속 불이 나는 거야, 이게 왕궁이. 이래저래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악산을 바라본 게 망조가 된 거야. 지금도 청와대 용산으로 가버려서 다행이라. 이게 가만있어봐요. 대통령궁이 대통령관이 남쪽으로 보고 있죠 지금. 지금 그거는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 이게 관악산이 관악산이 지금 이게 경복궁에서 정면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이 왕궁이 불타는 거죠. 이게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대문을 뭐라고 지었어요? 숭례문이라고 지었잖아요. 예라는 것이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래서 봤더니 숭자가 숭례문이 불을 끈다는 뜻이야. 예가 수거든. 술을 끈다 이 말이야. 숭례문인데 이런 이유가 이렇게 돼 있듯이 숭례가 돼 있듯이 이 풍수가 아주 안 좋으니까 이런 걸로 이걸 무슨 풍수는 비보 풍수라고 해요. 비보. 그걸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지. 그런데 관악산 꼭대기가 무슨 봉이라고? 연주대. 연주대. 그러면 이 연주대라는 게 연이나 때 연자요. 임금주자요. 연주대. 그러면 연주대는 뭐 하는 거요? 연주대에서는 절대 청와대 왕궁이 안 보여, 경복궁이. 개성 송악산이 보여. 그래서 고려의 충신들이 여기에 와서 연주대 암자 있잖아요. 연주암에. 거기에 기거했어. 그걸 왜 지었냐? 한양을 안 보려고. 연주암을 지었는데 남쪽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등진 거죠. 한양을 등지고. 송악산은, 관악산은 송악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송악산. 송악산을 바라보고 얘들이 고려의 충신들이 여기 모인 거죠. 그래서 연모한다. 고려의 왕을. 떠나간 고려의 고려의 왕을 임금주자 아니요. 임금을 연모하는 꼭대기거든. 요 꼭대기에 딱 올라오면 개성이 한눈에 쫙 개성시내 송악산이 보여. 그 왕궁을 바라보지 청와대는 안 보여. 경복궁. 그래 이 사람들이 모인 데가 연주대요. 연모 뭐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 왕궁을 뭐하러 연모해. 가서 보면 되지. 그래는 그래. 못 가는 고려의 왕궁을 그리고 연모하는 거예요. 고려 왕을 연모하는 거기 모여가지고 연주대 연주암에 모여가지고 있었던 거야. 연주암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송악산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연주암이 연주되고 또 이름이 또 하나 있잖아. 만경봉이야. 아, 만경봉. 만경봉은 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만경봉 바라볼 망자. 바라본다. 개성을 바라보고 있는데야 봉우리야 만경봉. 관악산 꼭대기 이름이 만경봉이요. 만경봉에 연주대가 있어요. 연주암이 있다 이 말이지. 봉우리 이름은 만경봉이야. 개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거의 충신들이. 나 지금 이 이름이 기가 막히게 안 막혀. 뭐 그래 안 그래. 잘 지었다니까. 잘 지었다니까. 만경봉
연주와 연주대 관악상 이 고리의 그 과악을 바라보고 있다. 관악 이게 그 관악 이걸 송악산을 관악이라 하는 거요. 이걸 바라보고 있다. 이게 전부 충신들이 지은 이름이야. 얼마나 애절해. 그러니까 조선의 왕궁을 안 보는 거야. 재수 없다고. 이 고려 충신들이. 그러니까 이 만경봉이나 이 참 송악산을 그리워하는 이 연주대나 이 관악산. 그죠? 이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벼슬이 있을 때 그 송악산. 벼슬이 있을 때 송악산을 관악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이 서울이 경복궁을 저렇게 복원해 놓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남산 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게. 대통령 궁을 지으면 대단하지. 이제 이해가죠. 이남산 일대를 전부 매입해가지고 대통령 궁을 짓고 경복궁을 없애버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하고 그 대통령이 탁 앉으면 우리나라는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경복궁 없애고요. 이제 쉽지 않겠다. 그거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경복궁을 그 이남산 쪽으로 건물을 전부 돌려야지.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먹어버려. 저쪽으로. 그래 안 그래. 그다음 그 밑에 지나가는 도로는 지하로도 해줘버려. 왕궁을 넓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남산으로 연장해버리면 거기서 저리 쭉 바라보잖아. 그러면 거기에 무슨 동이 사직동. 그게 사직단이요. 하늘이 제사 지내는 데야. 그러니까 거기가 왜 사직단이 거기 있냐. 거기가 왕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종묘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묘는 종로삼가. 종로삼가에 종묘가 있잖아. 왕의 혼을 모신 그 종묘와 사직. 사직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야. 종묘는 귀신들이 있는데 왕조들이 있는데고. 오늘 사직이 어디요. 이남산 밑에 있어. 거기가 왕궁 자리야. 사직을 이끌어 가는 데잖아, 거기가. 근데 경복궁이 이쪽에 가서 있으니 사직은 여기 있고, 이남산 밑에 있잖아요. 거기가 사직단이 있어야 될 자리야. 그래서 거기 경복궁을 사직까지 연결해서, 이남산 밑을 쫙 해가지고, 왕궁을 탁 대통령 궁을 만들어 놓고, 경복궁을 앞에다 두고, 뒤에 대통령 궁이 좀 높아요. 높은 데 탁 있으면, 미국도 꼼짝 못 하고, 중국도 꼼짝 못 하고, 우리가 세계를 잡는 자 풍수가 좋아.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힘이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지금은 임시야, 임시. 지금은 우리나라가 왕궁도 아니고 대통령궁도 아니고 지금 임시로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군대 건물에 가 있는 거잖아. 거기는 의전상 대통령이 좀 불편하다니까. 근데 대통령이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도 영국 왕궁보다도 더 멋있어야 돼. 우리는. 대제국의 수도 자리야. 그렇게 될 때는 한강물이 촥 내려오는 게 보여. 목회 중에서. 그렇잖아. 그리고 거기까지가 막힌 게 없어. 뚝 떨어져가. 좋죠? 지금은 청와대가, 경복궁이 용산으로 흘러 내려가는 저 여의도로 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어. 그 강이 밑으로 내려가. 뒤통수 보자. 안쪽. 구분이 빠지나. 맞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그 민간 아파트도 한강 내려간 거 보는 게 별로 안 좋은 겁니까? 한강이 지나간 걸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강 변에 아파트 쫙 서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이 그 강물이 내려가는 걸 바라보는 아파트는 그게 이제 대부분 불면증이 걸리죠. 잠을 잘 못 자. 불면증. 우울증. 우울증, 불면증. 그 강남에 저 정신과 의사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물이 내려오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흘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산인수에 반대가 돼 있어. 강남은. 물이 북쪽에 있고, 산이 저 우면산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산인수가 아니고, 배수임산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게, 풍수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강남이 원래가 그 똥밭이었잖아. 그냥 그 나 그냥 거기 양반들이 가지 않는 땅이었어.
누에 들리는데. 어, 누에나 뭐, 뽕받치고 뭐, 그냥 그런 데인데 개발을 했지만, 실제 풍수는, 예, 서울 시내가 좋지. 예. 좋은데, 왕궁이 잘못 앉아가지고, 예. 이 문제가 생겨. 예. 그래서, 왕궁의, 왕궁이, 예, 그나마 괜찮게 앉아있는 게 창경원이야. 예. 동쪽을 보고 있어. 예. 창경원. 예. 창경원은 동쪽을 바로 문을 뚫었다고. 예. 아, 근데 일본 애들이 창경궁이 풍수가 좋으니까, 예. 거기다 동물원을 갖다 넣어놔. 아하. 풍수를 망쳐버렸어. 예. 망쳐놔서. 왜냐면, 문이 동쪽을 보고 있으니 큰일이잖아, 이거. 그냥 빨리 가서 그냥 그 동문을 만들어. 거기다 동문을 넣어가지고 동물 냄새 나게 하고, 뭐, 어, 창경궁이란 말은 그냥 동물원으로 돼버린 거야. 예. 응? 예. 그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풍수 다 죽. 일본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풍수를 잘 알았는 거예요? 아, 대륙을 먹으려니까. 풍수를 따지지. 대륙을 먹으려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풍수를 못, 무학대사보다는 못했지. 지금 내가 풍수 제일 잘 보는 사람은 뭐 신인이 제일 잘 보겠지. 보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지금도 안 되죠. 무학이가 이야기한 대로. 풍수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아요. 그래서 천호동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왜 왕십리가 돼 있어? 왜 왕십리 천호동이 있어? 왕십리. 아니, 천호동까지 오니까, 예. 천호동에다가 수도를 잡으려고 했어. 예. 천호동에다. 예. 그렇잖아요. 예. 천호동에 수도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십리를 더 가세요. 예. 어떤 노인이 소름으로 가다가, 어. 어, 여기 수도를 한번 뜨고 사요. 왕십리를 더 가세요. 아, 갈왕자 십리. 어, 그럼 왕십리. 십리를 더 가라 이거야. 못 가보니까. 그니까. 왕십리쯤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십리를 더 가래. 예. 왕십리에서. 예. 그럼 본 게 청와대에 있는데, 예. 경복궁. 예. 그 자리를 거기 잡고. 예. 그럼 누가 이야기해서, 밭에 농갈든 어떤 농부가 이야기하는데, 예. 그게 귀신이라. 예. 그래서 왕십리, 십리 더 가세요. 예. 왜? 거기 차라리 그 왕십리 쪽이 앞에 강이 있고, 예. 그거 좀 괜찮았다는 거지. 예. 거기다 잡으려고 이제 했어, 거기가. 예. 아주 늘어잖아. 어, 예. 그랬더니, 그걸 그냥, 10년 더 가라고 해서 구속으로 들어온 거야. 예. 이제 수도 만들 때, 예. 그 풍수, 그 일화가 있어. 예. 왕실. 야, 인왕산 밑에 대통령. 궁이 예. 만들어지면은, 인왕산에서 쳐다보면 자청룡이 예. 북악산이잖아. 예. 탁 되면 그게 예. 제대로 된 거야. 그리고 인왕산은 호랑이야. 호랑이가 태평양에서 막 이렇게 있거든. 표를 하고 있거든. 그죠? 엄청난 기운이 있어요. 근데 북악산은 굉장히 흉측해요. 문어, 똑, 저, 문어 대가리 같이 생겼어요. 눈이 튀어나오고. 되게 흉해요. 그래서 인왕산은 그 절경입니다, 또. 또 우리나라 화백들이 인왕산을 그린 화가들이 있어요. 예. 무악산 그린 화가 없어요. 예. 북악산 그린 예. 화가 없다니까 예. 전부 인왕산을 그리지. 예. 명산입니다. 호랑이 모습. 그러니까 에, 그 정말 영조가 예. 이산을 죽이는 것도 예. 어, 사도 제자를 죽이는 것도 영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예. 이상한 애가 태어나는 거야. 예. 임금이 볼 때는 기절하는 거지. 예. 아니, 왕이 될 애가 한다는 짓거리 좀 봐. 예. 응? 그러니까 꼭 막 장남들이 꼭 임금하고 부딪혀. 예. 그러니 형. 예. 어, 왜? 풍수 때문에. 예. 애들이 안 돼. 예. 어. 그죠? 예. 그래서 정도전 말을 들어가지고 조선이 망하는 거죠. 망했는데 정도전이는 또 칼 맞아 죽어버리고, 예. 이방원이한테. 죽어버려, 또. 예. 그 왕궁만 망쳐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왕궁이, 왕궁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화문 쪽으로 털면 되거든. 예. 그렇잖아요. 예. 광궁, 왕궁이 저 앞을 바라보고 있고, 예. 그럼 왕궁에서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앞에가 경복궁. 예. 그죠? 예. 그게 이제
바로 저를 동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앞에 좀 더 앞에는 뭐 이제 창덕궁. 예. 창덕궁도 보이지. 예. 또 창경원. 예. 그 비원이 보여. 예. 조금 더 동쪽으로 내리다 보는 게 전부 숲이야. 예. 좋아하죠? 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로 바라보고 있고, 도로는 우측으로. 예. 도로하고 왕궁하고 마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응? 예. 도로는 옆으로. 아. 광화문에서 옆으로. 예. 만들면 되잖아. 지금 있는 도로 그대로 두고, 왕궁 옆으로 촤악 보고.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왕궁이 시끄럽지도 않고 번잡하지도 않아. 조용하면. 네? 그래서 나는 이미 그 풍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 그 국가 예산으로 당장 만들 수가 있어. 지금 그때 저는 영종도 가신다고. 아, 이제 영종도로 가는데, 예. 영종도로 가서 영종도 다 짓는데, 예. 경복궁을 그렇게 수정해 놓겠다. 예. 거기다 대통령이 서울 시내 집무실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아, 예. 어, 황제가 돼도. 예. 어, 그죠? 그게 이제 서울시 집무실. 예. 시에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예. 영종도에는 상징적이고, 예. 어, 국제적이고. 예. 그 다음에 서울 시내 청와대는 돌려놨겠다. 수정하고. 예. 수정. 지금도 기운이 빠져나오고, 지금도 기운이 빠져나오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만 20년 젊어져라.